Yo, what's good?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4/7 chilling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자, 며칠 전부터 저희 채널 댓글에 이 크루에 대해서 좀 비디오를 봐달라라는 댓글이 굉장히 많았어요. 뭐지? 싶어서 봤는데 이 크루의 라인업에 오비토가 있습니다. 오, 보니까 오비토가 무슨 이제 소속되어 있는 크루 같은 건가 봐요. 오션 MOB라는 집단이 뮤직비디오가 올라왔고, 여기 보면은 웨이비, 윌리스틱, 길은 랩비에서 나왔죠? 예, 엑솔릿, 엑소, 오비토 이렇게 다섯 명의 래퍼가 출연하는 뮤직비디오가 올라왔습니다. 랩초 아이넴? 이게 해석을 해보니까 구글 번역에서 랩 for me, 나를 위한 랩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랩초 아이넴. 뮤직비디오가 좀 간편하게 찍은 것 같지만 상당히 감각적이고 릿한 느낌이 있습니다. 이건 아마 래퍼들의 역량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여기서 제가 아는 래퍼는 오비토랑 랩비에서 출연했던 기일 정도로 알고 있고, 웨이비, 윌리스틱, 엑솔릿, 엑소 이 래퍼들은 사실 잘 모르거든요. 가사를 찾지를 못하다가 구글에서 이분들의 가사를 찾는 게 시간이 꽤 걸렸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사이트를 뒤지다가 가사를 겨우 찾아가지고 해석을 해봤는데, 생각보다 이들의 가사가 창의적인 면들도 있고 가사에서 느껴지는 패기 같은 게 굉장히 저는 보기가 좋거든요. 그리고 이들의 약간 패션 같은 느낌들도 저는 좀 알 것 같아요. 약간 이들은 하이팝 음악, 하이팝 패션, 그리고 하이팝 감각, 좀 트렌디한 느낌들을 많이 좀 앞서가려고 노력하는 집단인 것 같아요. 예,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션 MOB의 랩초 아이넴 비디오를 보면서 제 생각을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저작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약간의 편집이 있을 거라는 점을 양해를 해주시면서 비디오를 보겠습니다. Yeah,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진짜 저 밴데나를 머리와 얼굴에 두르는 패션은 참 이 에이셉 라키가 저는 유행시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진짜 저 패션을 요즘에 많은 래퍼들이 하는 것 같아. 특히 젊은 래퍼들 있죠. 여기 가사가 재밌는 게 있어요. 랩 음악은 나의 삶의 일부, 날아갈 수 있는 일부를 주고 싶어. 이 에너지는 너무 좋아, 이 에너지는 너무 높해. 말하기 싫어하는 놈들, 와우. 하이퍼 갱들은 불태웠고 이 녹색 종이를 가져왔어. 좋습니다. 목소리가 부드럽고 플로우가 되게 부드럽고 좋다. 오, 이 래퍼 스타일도 좀 독특한데, 티셔츠도 저는 좀 깜짝 놀랐어요. 시리몰그? 시리몰그 티셔츠를 입고 있다고? 내가 되게 좋아하는 뉴욕의 트랩메탈 듀오예요. 오, 음악 좀 많이 듣는가 보다. 오, 우리는 연결하러 갈 방법이 없습니다. 같은 주파수는 제가 열정적으로 플레이하는 것입니다. My homie quality, hustle, 물건 팔기, 맥북 사기. 가사가 되게 좀 재밌어요. 오. 좋아. 이거 훅 파트가 진짜 캐치. 하면서 이렇게 허밍으로 사람들 따라 부르기 쉽잖아요.
이거야말로 진짜 릿이에요. 요즘 뭐 힙합 뮤직비디오마다 막 음악 좋으면 릿 하잖아요. 근데 난 솔직히 모르겠어. 진짜 그게 릿한 건지. 근데 나는 이 비디오나 이 비디오를 보면서 이 음악을 들으면서 말할 수 있어. 전 훅 파트 듣는 순간 이건 진짜 fucking 릿하다고. 진짜. 키드와인? 이 래퍼는 여기 라인업에 안 보이는데? 어떤 래퍼를 얘기하는 거야? 길인가? 여기 다들 되게 래퍼들이 뭐 패션이나 이런 랩하는 스타일 같은 것도 되게 괜찮고 은근히 래퍼들끼리 벌스와 벌스 이어가는 데 있어서 통일성 있게 나가고 있어. 뭔가 그런 바이브가 있어. 하나 되는 바이브 같은 거 있잖아요. 이 크루들 간에 같이 연결되는 바이브 같은 거. 오! 오! 가사에 막 에이셉 퍼그 GD 얘기 나오고 있어. 에이셉 퍼그는 내가 굉장히 좋아하는 래퍼예요. 나는 에이셉 랍을 되게 좋아하긴 하는데 에이셉 락키보다는 에이셉 퍼그를 더 좋아해. 왜냐하면 내가 좋아하는 어떤 뉴욕 힙합의 바이브? 약간 레트로한 느낌을 가져가는 래퍼들 중에서는 저는 퍼그가 진짜 저는 제 마음속에서는 되게 좋아하는 래퍼이기 때문에. 오! 엑솔릿 엑소죠, 이 래퍼가. 오, 이거 목소리 되게 특이하다. 되게 막 래퍼들 막 하면서 약간 흐느적흐느적하게 내뱉는 게 괜찮은 것 같아. 스타일 좋은 것 같아. 되게 그 이렇게 골목 같은 데서 이렇게 소규모로 촬영된 것 같은데도 굉장히 좀 뭔가 생동감 넘친다. 오. 아니 나는 오비토의 C체인스 리액션 비디오를 여러분들도 아다시피 오래전에 만들어 왔고 가사를 보면 그때는 되게 막 음악의 분위기도 팝적이고 뭔가 퓨어 러브, 티네이지 러브, 약간 순수한 사랑? 가사가 되게 맑고 약간 착하게 보였거든? 근데 여기 가사는 그때 오비토의 C체인스의 느낌이 아니야. 완전 아니야. 머리 전체를 위한 플렉스 세트 에이셉처럼 보여. 브라 바로 달려가서 은행을 털어. 상당히 GTA5 같은 가사예요. 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되겠지만 사실 여기서 오비토 같은 래퍼의 어떤 외모나 이런 게 되게 공부 잘하는 학생이고 순수한 학생의 느낌이 더 많이 나는데 가사는 완전 갱시시야. 갱시시야 완전히. 티셔츠도 브이런 티셔츠 같은데? 맞네. 이제 뭔가 팝적인 느낌보다는 내가 진짜 보여주고 싶었던 음악 스타일들을 많이 보여주려고 했나봐요. 사실 오비토의 C체인스 때 음악들을 생각해보면 사실 힙합의 느낌도 있었지만 팝의 느낌이 더 가까워서. 근데 물론 그런 곡들이 많은 사랑을 받기는 하지만 좀 이런 러한 느낌의 곡들을 이제는 내가 어느 정도 성공했으니까 좀 보여주고 싶다 이런 느낌이 강한 것 같아. 에이 갱 갱 갱 갱. 특히 래퍼들마다 은근히 패션들을 맞춘 게 각자의 어떤 색깔들 뭐 옐로우, 뭐 퍼플, 레드 뭐 이런 느낌으로 막 반다나나 이런 액세서리 같은 거 갖춰가지고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뮤직비디오 찍는 거 보고 얘네 좀 감각 있다 약간 그런 느낌 들었어요. 여러분들 누누이 얘기하지만 이제 더 이상 래퍼가 랩만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래퍼는 보여줘야 될 게 많아요. 패션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물론 래퍼들이 막 비싼 옷을, 비싼 명품들을 걸치고 나와서 그런 랩을 하는 것도 물론 좋은 거긴 한데, 자신의 아이덴티티가 있는 패션들을 나는 입었으면 좋겠다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은 약간 젊은 패기에 맞는 약간 그런 느낌의 스트릿 스타일로 잘 입은 것 같아요. 막 베이프도 그렇고 브이런도 그렇고 얼굴, 머리와 얼굴에 밴데나 이렇게 둘러쓴 것도 그렇고 약간 그런 느낌들이 있죠. 저는 이런 느낌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여기 처음 보는 래퍼들이 있는데 좀 다들 스타일이 좋아서 저는 놀랐어요. 딱 누구 하나 뭐라고 딱 말하기가 어렵지만 그래도 제가 굉장히 인상 깊었던 래퍼는 웨이비하고 엑솔릿 엑소? 이 두 명의 래퍼들이 개인적으로는 제 취향이었고 굉장히 좀 만족스러웠다는 거. 그리고 오비토의 가사를 보고 저는 조금 많이 놀랐죠. 뭔가 공부 잘하는 학생의 약간 그런 느낌으로 보여지는 것처럼 보였지만 완전히 가사는 갱시시였다.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요즘은 뮤직비디오가 막 많은 버짓이 들어가서 막 폭발하고 익스플로즌 하고 막 붐 하고 막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가 노는 대로 그냥 뭐 길거리에서 놀았던 대로 그냥 자연스럽게 찍으면 저는 그게 더 멋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더 스와이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 멋있었던 것 같아. 저는 이 트랙 굉장히 릿하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인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